수능 완성 영어 실전 모의고사 1회 38번 인턴, 그 결과 당신의 선택은 컴바인은 결합하다 이렇게 돼 위드는 뭐뭐와 함께 도우즈가 뜻하는 건 여기 앞에 있는 선택 많은 다른 치약 구매자들의 선택과 너의 선택이 지금 뭐한다? 결합을 한다 결합을 해서 determine 결정한다 여기서 위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어떤이란 뜻이야. 어떤 브랜드가 시장에 남아있고 위치 원스 어떤 원스가 가리키는 건 브랜드 어떤 브랜드가 실패해서 사라지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네가 치약을 사는 거와 다른 사람이 치약을 사는 게 이게 합쳐져서 그 브랜드가 더 번성할 수도 있고 그 브랜드가 망하게 할 수도 있게 된다. 접속사는 인턴 그 결과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문화는 익스텐드 확장한다 디그리는 정도야 사회적 참여와 인터디펜던스는 상호 의존 사회적 참여와 상호 의존의 정도를 문화는 확장한다 머치가 지금 주어야 많은 거야 사람들이 문화에서 하는 많은 것들은 이제 링크 연결돼 있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정말로 투 뭐랑 연결돼 있냐면 일반적으로 문화랑 연결돼 있다. 그럼 지금 첫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 문화잖아. 문화는 사회 참여와 상호 의존의 정도를 확장한다라 그랬어. 문화라는 게 있고 이 문화가 뭘 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 참여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문화에서 하는 거야. 어쨌든 문화잖아. 이 문화는 사회 참여니까 사람들이랑 연결돼 있고 문화랑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무슨 문화, 사람들 이렇게 돼. 심지어 겉보기에 프라이빗, 사적인 액티비티 활동이야. 예를 들면은 너의 이를 닦는 것과 같은 그 사적인 활동은 얘가 지금 주어야 형태이다. 문화적 참여의 형태이다. 투스페이스트, 치약의 브랜드야. 네가 선택하는 그 치약의 브랜드는 리플렉트, 반영한다. 시장이 만든 거죠. 너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만약에 there라는 뭐뭐이 있다. 몇 가지 브랜드야. 당신의 선택이 몇 가지 브랜드가 있다면 이렇게가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몇 가지 브랜드가 있지. 그럼 당신의 선택은 아마 만들어진다. 문화적 메시지, 서치해지는 뭐뭐 같은 광고 슬로건과 같은 문화적 메시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문장 좀 기니까 다시 보면 네가 선택하는 치약 브랜드는 시장이 너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 시장이 너한테 주려고 만든 것을 보여주고 몇 가지 만약에 시장의 브랜드가 있어 그럼 네가 선택한 것은 광고 슬로건과 같은 문화적 메시지에 의해서 네 선택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자, 그 결과 너의 선택은 광고에서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다른 치약 구매자의 선택과 컴바인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브랜드가 시장에 남는지 어떤 브랜드가 시장에서 사라지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은 사라진다 그랬으니까 파산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많은 개인들은 그들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아마 페이스 트러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치아를 닦는 것은 인스틸은 주입, 수동이니까 주입되진 않았다. 우리 유전자에 비하는 몸을 통해서 어떤 진화적 과정인데 여기 대부터 끝까지가 진화 과정 수식하고 위드아웃은 없애다. 치아를 안 닦는 사람들은 없애고 left us, 우리를 남겨도 우리 모두를 innate는 타고난 urge는 욕구 양치질을 하려고 하는 타고난 욕구를 가진 상태로 우리를 남겨놓는 어떤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유전자에 주입된 건 아니다. 뭐가? 치아를 닦는 것이. 한편, 다른 한편으로 당신은 아마 치아를 닦는다. 왜냐하면은 너는 월토우트 배웠다. 그렇게 하는 것을 by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치아를 닦고 그리고 아마도 너는 서스테인은 지속하다. 프랙티스는 그 관행.
그 관행은 치아 닦는 관행을 지속한다. 왜냐? 너는 믿어. 뭘 믿냐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라고, 더 많이 좋아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에 너의 breath는 호흡, 숨, 호흡이 fresh니까 신선한, 상큼한, 호흡이 상큼한 냄새를 나고 너의 이가 하얘 보인다면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라고 네가 믿기 때문에 너는 그 관행을 계속하게 된다. 문화는 사회 참여와 상호 의존의 정도를 확장한다. 사람들이 문화에서 하는 것의 많은 것은 다른 사람과 연결돼 있고 정말로 일반적으로 문화랑 연결돼 있다. 심지어 겉보기에 사적인 활동, 너의 치아를 닦는 것과 활동은 문화적 참여의 형태이다. 당신이 선택하는 치약의 그 브랜드는 시장이 너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한 것을 리플렉트, 반영해주고, 만약에 몇 가지 브랜드가 있으면은 당신의 선택은 아마 광고 슬로건과 같은 문화적 메시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 결과 당신의 선택은 다른 치약 구매자들의 선택과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브랜드가 시장에 남아있고 어떤 것이 실패해서 사라지는지를 determine, 결정하게 된다.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많은 개인들은 그들의 직업을 잃어버리고 가족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게다가 치아를 닦는 것은 치아를 닦지, 양치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양치질하려고 하는 타고난 욕구를 가지게 우리 모두를 남겨놓는 어느 정도의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유전자에 주입되는 건 아니다. 대조적으로 당신은 아마 치아를 닦는다. 왜냐하면 너는 너의 부모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 배웠고, 그리고 그 관행을 지속하는데, 만약에 너의 입냄새가 프레시, 상큼하고, 너의 이가 하얘 보인다면, 네가 믿기에 다른 사람들이 너를 더 좋아할 거라고 네가 믿기 때문에 너는 그 관행을 지속하게 된다.